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갯바위를 나갈 건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꼴락을 잡으러 갯바위로 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일단은 거제 대포항 쪽인데, 오늘 목표는 제가 그동안 뭐 크게 마릿수를 많이 해보진 못해봤잖아요. 킵사이즈로 오늘 반쿨 이상 꼭 채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낚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짜잔, 출조점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대포항이에요, 대포항. 여기가 지금 완전히 집벽 구간이에요. 지금 제 목표가 완전 남떨어지예요. 제가 갯바위가 처음이라 오늘은 좀 약간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일단은 투명웜, 수명웜으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투명웜이랑 레몬색 웜으로 여기저기 지금 벽까지 파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런 이틀이 없습니다. 와, 온다! 와! 와, 봤지? 바로 이틀이 왔어요. 지렁이스니까 확실히 진짜 바로 이틀이 오는데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거란 말이야? 3, 2, 1. 우와! 진짜다! 우와! 탈탈탈탈!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우와! 장난 아니야! 여러분, 사이즈 엄청 커요. 우와. 한골. 이야. 사이즈네. 지금 밑에 있는 것 같아요. 진경에서. 저도 잘까지 간다. 청골입니다, 청골. 굉장히 갑니다. 여기가 지금 너무 남떨어지라서. 와, 진짜 너무 지금 겁나. 다 수장시킬까봐. 우와, 우와, 우와. 이야, 우와. 이 사이즈는 되는데, 완전 막 크진 않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베이트 피시는 폈는데, 지금 꼴락이 앞인 거지. 꼴락이 피면은 보인다는데 지금 뭐 꼴락이 보이질 않아. 이게 수면에 보여? 꼴락이? 아, 네?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이거 좀 어렵습니다. 저 루어로 너무 잡고 싶거든요. 루어로 손맛 본 지 오래돼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 꼴락 전문가들은 어떻게 낚시를 할까 참 궁금해집니다. 좀 뭐 아시는 거 있으면은 좀 팍팍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좋습니다. 우와, 액션 주저하자. 와.
5g 줬는데 육지랑 1.5g 쓰다가 여기가 수심이 지금 깊지가 않아서 밑걸림이 너무 많아서 1g으로 바꿨어요. 우와, 이거 크다. 이거 야, 크다. 크다. 진짜 크다. 20대는 볼라 왔습니다. 야, 얘는 진짜 커. 왼쪽에서 왼쪽 이렇게 벽을 타고 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벽 쪽에서 잡고 오고 있어요. 18, 18. 지금 거의 하층 볼락 잡고 있잖아, 우리가. 없지, 아래. 아직도 안 보이지. 안 뺐어? 애매한데? 얘는 우리가 도보에서 잡는 애들이잖아. 얘가 도보 사이즈가. 22에서 23 정도 되는 꼴락. 와우, 얘는 생각 진짜 줄였어. 이야, 그냥 이렇게 나와줘야지. 한 한번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 지금 1시간 내내 지금 입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자궁도 한번 구경해 봅시다. 지금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저희가 잡은 거 자, 개봉해 주시죠. 이만큼 이거밖에 못 잡았어요. 그다 그 내 말그가 제일 낫다. 수달 때문에 많이 문제가 돼. 수달? 네. 네, 수달. 거제 남쪽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새로운 길이 났어요. 와, 새로운 터널이에요. 거제 중앙을 뚫었어요. 와, 가자. 집을 더 빨리 갑니다. 집을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총 보니까 17마리예요. 17마리. 이야, 볼락 가족들. 좀 남은 거는 냉동 보관해 놓고 지금 좀 회를 몇 마리 좀 떠서 좀 맛 좀 보겠습니다. 짜잔, 볼락해. 와, 여러분 볼락해예요. 오늘 잡은 볼락해. 야, 맛있게 먹겠습니다. 단골 음식 라면. 혹시 라면엔 총각 김치? 와, 큰치. 아, 진짜 맛있다.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네. 작년에 뿔락 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된장김치에 뿔락해.